진짜 이 다 댕기도 저만큼 친절한 사람은 없어. 항상 웃고 다니시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우편맨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언젠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런 경우 어딨냐고 이러면 노발대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화 와서 이거 제가 가야 되나요? 우체국에 꼭 가서 제가 찾아야 되나요? 이런. 여성분은 한번 또 찾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찾아오라 그러냐고 문자를 보내주면서. 아니 여기 합천우체국으로 오세요라고 문자 하셨잖아요. 가요 여기. 아, 저기 그게 말이죠. 그때 오세용 씨. 아이고.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성함이 또 반갑습니다. 오세용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세용입니다. 예. 예. 오늘 성함을 듣고 자꾸 예. 저희가 좀 미소를 짓게 됩니다. 예. 합천 우체국 오세용 이름 세 글자로 수십 명의 고객들을 우체국으로 찾아오게 만든 오세용 집배원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또 한자 뜻 하나하나를 보면 이제 인간세자이고 용룡자. 용은 작은 도랑에서 사는 이 무기가 좀 한 1000년 정도 묵어서 용이 돼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나. 두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두부를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보게끔 만든다거나 또는 편지 같은 것을 전달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브라질까지 전달하는 그런 뭐 우체부 같은 경우도 할 수도 있고 본인한테는 작은 거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그것이 크게 감동받을 수 있는 편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꽤 좋은 직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한테 행복한 직업이고 복 있는 직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남 합천군 합천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오세용 집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 성함은 시대를 앞서간 이름이에요. 예전에는 오세용 뭐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2000년대 초반 뭐 이때부터 예, 뭐 용, 뭐 어디세용, 뭐 어디세요? 여보세용. 맞아요, 맞아요. 네. 시대를 앞서간 이름이시네. 합천에서 오늘 오셨습니까? 아니 어제 오후에 왔었는데 어우, 서울 오니까 차가 너무 많아서 못 살겠습니다 진짜. 아 오늘은 그럼 이게 또 녹화 끝나면 바로 내려가십니까 또? 네, 이제 또 저도 뭐 서울 지리도 모르고 예. 가만히도 누가 또 코베다 간다 그러는데 저러면 진짜 이게 또 뭐 이런 어리부리하게 샀다가 코베이면 안 된다니까. 그걸 좀 걱정이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서.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예, 여기서 뭐 코를 내가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말이 들리길래. 서울 처음 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오긴 왔는데 언제 오셨었어요? 제가 그때 친구 따라 한번 왔었는데 예. 뭐 말을 막 또 일하니까 서울말 하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면서 예. 서울 와갖고 서울말 써보려고 막 한 끼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서울말 연습을 좀 이렇게 하셨어요? 뭐 다 까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한번 그럼 한번 해보죠. 지금부터 해보죠. 그냥 편하게 저희 서울말 연습하신 네. 거 한번 좀 해볼까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합천우체국 오세용입니다. 아 오늘 못하고 오셨어요. 합천에서 차편이 잘 없어가지고 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 잘 안 되더라고 이게.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에, 저는 불고기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 애들 너무 애럽더라고. 아니 그 뭐 가족분들도 그렇고 유키즈 나간다니까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진짜가 그러면서 막 아빠 진짜 가나 방송 만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주변 우체국에서는 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체국에서도 뭐 와 막 두드리면서 진짜가 하면서 오 이 막 근데 뭐 선물을 내야 되겠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죠. 근데 다 똑같네요 반응이 다. 네, 반응이 막 진짜가가 네, 진짜가. 예. 아니 근데 예전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 그 나오신 적 있으세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